네, 132번 김자비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되는 선수가 한 명. 네, 첫 번째 과제 때 잘해줬기 때문에 네, 두 번째 과제에서도 더 자신감 있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자비 선수는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네. 여우라고 하죠. 어, 왜 그런 말을? 어린 네. 나이부터 선수 생활을 많이 뛰었고 네. 지금 경험이 되게 많은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바로 루트를 풀어가는 능력이 좀 다를 겁니다. 김자비 선수 그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의도대로 지금 동작을 펼치고 있어요. 아, 김자비 선수 노련하네요. 네, 침착하게 네, 다음 홀드까지 네, 진행을 해봅니다. 김자비 선수 과연 두 번째 과제에서도 첫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해낼 것인지 네, 왼발 히룩으로 지금 걸어봤고요. 아, 거의 뭐 걸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김자비 선수 첫 번째 시도 네, 떨어지고 맙니다. 김자비 선수가 이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선수 중에서는 히룩이라는 동작을 네. 제가 판단하기엔 가장 잘 쓰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히룩은 김자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과제도 그 히룩이 잘 걸리기만 한다면 네, 돌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자비 선수. 네. 이제 왼발 히룩으로 걸 차례입니다. 과연 힐이 잘 들어가느냐 마느냐. 네, 역시나 아쉽지만. 같은 지점에서 떨어지는데요. 저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동작을 펼쳤으면 좋았을까요? 전에 나왔던 선수 서성보 선수가 정말 잘 네. 진행을 했고요. 네. 서성보 선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만 집중을 했으면 완등을 네. 할 수 있었던 루트인 것 같습니다. 이 루트는 서성보 선수처럼 지금 손 방향 들어가는 방향들이 보너스 네. 홀드를 잡으러 갈 때 지금 다른 선수들하고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네. 서성보 선수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딱 손이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네. 선수들은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을 캐치를 못하고 계속 엄지손가락 쪽으로 네. 지금 보너스 홀드를 잡으려고 자꾸 손이 가고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서성보 선수보다는 지금 진행하는 게 보너스 홀드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자비 선수 벌써 네 번째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동작으로 좀 해볼 것인지 김자비 선수. 네, 이번에는 히룩을 거는 동작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김자비 선수 스스로도 지금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시도 김자비 선수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한번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도. 네,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조급하면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네.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히룩 일단 걸어봤는데 여전히 아쉽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는 성공적으로 마쳤었는데 두 번째 과제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낸 김자비 선수였습니다.